광교에는 바이오 산업 중심의 이노베이션 밸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산업, 대학, 연구기관, 병원, 공공부문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국내 최고 수준의 바이오 산업 연구개발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를 통해 광교 신도시를 바이오 산업 분야 연구개발 신산업도시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남북권 BT, IT, 융합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주도형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수원 남부 지역을 바이오 산업의 거점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광교를 바이오 산업 R&D 허브로 하고 서수원권 첨단 연구와 경제 자유구역을 연결하는 허브의 스포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양질의 일자리는 물론 고부가 가치 창출, 재정 기여 등으로 지역 경제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변 지역을 최첨단 기업 도시인 디지털 시티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업적 개발과 관련한 법령 개정 등 통해 국비 지원의 길을 열고 메탄동과 원천동 일원의 디지털 시티 조성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디지털 시티 조성 프로젝트는 IT 기업 중심의 벤처밸리와 스타트업 기반 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획기적인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서역과 스타필드 사이에 창업지원 복합시설을 개발하여 청년 등 창업을 지원하고 벤처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26층에 이르는 복합시설을 건축물을 건설하고 창업지원 시설 및 창업지원 주택과 함께 환승주차장, 화서역과 스타필드를 연결하는 보행 6교를 조성하는 등 수원 중심부의 도시 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북수원에는 테크노밸리 단지 복합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 인재개발원 부지를 테크노밸리와 주거 등 두 개의 블록으로 나눠 고밀도 복합 개발에 나서겠습니다. 북수원 테크노밸리는 신수원선 북수원역과 인접한 장점을 살려 30층 이상의 고층 건물로 건립해 스타트업과 직업학교 모든 것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테크노밸리 종사자를 위한 양질의 주거 환경을 구축해 우수한 첨단 산업 인재들이 모여들게 하겠습니다. 국내시의 혁신 DNA를 살려 미래 산업 국내시를 완성하겠습니다. 혁신 DNA를 가진 수원 특례시를 미래 산업 특례시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학교와 협약을 완료한 첨단 산업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은 당장 올해부터 그린벨트 해제와 개발계약 수립 등을 추진하고 2026년에는 착공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또한 건성구 탑동 이노베이션 밸리를 조성하여 미래를 이끌어갈 선도산업 유망기업 유치 및 육성을 담당하게 하고 R&D 사이언스 파크와 함께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